이 장은 저항회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항은 이미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회로 소자로서의 저항은 심볼을 이렇게 쓰고 그 크기를 R이라고 정의하고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V라고 두고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I라고 뒀을 때 이 저항의 특성식은 V 꼬로 R 곱하기 I가 된다. 이것을 갖다가 옴의 법칙이라 그러고, 그렇죠? 그 다음에 R의 단위는 옴으로 쓰게 됩니다. 요거하고 역수관계가 있는 것이 뭡니까? 컨덕턴스로 표현해서 I는 GV 해서 G는 저항의 역수관계가 있고 단위는 모가 되는 겁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회로 소자를 설명할 때 이미 했는 상태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약간 예제를 보면 자, 어떤 거냐 하면은 내가 어떤 전압에 3V라는 전압운이 있고 그 다음에 3옴이라는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압운을 3옴이라는 저항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연결을 했을 때 회로에서 그렇죠. 이 라인 자체는 이상적인 도선이 되어서 하나의 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점하고 이 점하고 같은 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점하고 이 점도 같은 점이니까 여기가 요 점에 비해서 요 점이 3V 높다는 것은 요 점에 비해서 요 점이 3V 높다는 거지, 그쵸? 그러면은 이 저항에 인가되는 전압이 3V라는 뜻이에요. 즉, 옴의 법칙에서 R에 걸리는 전압이 V라고 했는데 V가 3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R의 값을 보니까 3이고 역시 3옴이니까 그러면은 I는 얼마라는 거죠? 1암페어라는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암페어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암페어라는 전류가 2옴이라는 저항이 흘려버렸어. 그러면은 2암페어가 이렇게 흐를 수밖에 없죠. 그렇죠? 딴 데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2암페어만한 차지가 이렇게 순환돼서 흘러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저항이 흘러가는 전류가 2암페어니까 I가 2가 되고 저항값이 2옴이니까 이번에는 V가 4V가 됩니다.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4V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역시 여기에 있는 이 옴의 법칙을 적용합니다. V가 결정되고 R이 결정되면 V하고 R이 결정되면은 I 값이 결정이 되고 또 R하고 I 값이 결정이 되면은 V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회로에서 3V라는 전압운이 3옴의 저항이 걸리게 되면은 전류가 이렇게 1암페어가 흘러요. 그러면 이 전원으로 봅시다. 3V라는 전압운이 있는데 전류가 이렇게 1암페어가 흘렀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형성하는 그 차지가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소모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얻죠? 낮은 위치 에너지에서 높은 위치 에너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얘는 에너지 공급입니다. 공급인데 얼마만한 공급을 얘기하느냐 하면 P나 전압 곱하기 전류가 전력이라 그랬으니까 3V에다가 1A를 한 3W가 바로 이 전원이 공급하는 전력이에요. 그 다음에 이 저항으로 볼까요? 이 저항에서 보면은 전압이 3V가 이렇게 걸려있고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아요. 전류는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전류가 흘렀으니까 우리는 차지가 어디 돼요? 높은 위치 에너지에서 낮은 위치 에너지로 떨어지는 거니까 차지가 에너지를 내놓는 거죠. 그래서 이 소자가 에너지를 소모할 거니까 에너지 소모가 일어날 거고 그때 크기는 역시 V, 3V 곱하기 흐르는 전류 1A에서 3W라는 파워를 소모를 합니다. 그래서 이 회로는 3V라는 전압운이 3W를 공급하고 3옴이라는 저항이 3W의 에너지를 소모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2A라는 전류가 4V라는 전압이 이렇게 유기가 될 거니까 전압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이 전류열에 걸리는 전압도 역시 4V에 왜? 이 점하고 같은 점이고 이 점하고 같은 점이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여기 다 걸려야 돼. 그리고 2A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차지가 움직였으니까 얘는 에너지 공급이 되고 공급되는 파워는 8W가 되고요. 얘는 4V 곱하기 2A만한 전력이 소모가 일어날 거니까 역시
파라트의 에너지를 소모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공급, 얘는 소모. 자, 그런데 강간이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저항 R이 있을 때 R에서 소모하는 전력 계산을 R에 흐르는 전류 구하고 R에 걸리는 전압을 구해서 전압 곱하기 전류를 해도 돼. 그래서 저항에 걸리는 전압에다가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곱해서 전력을 구하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옴의 법칙을 쓰겠다는 거예요. R에 걸리는 전압은 R 곱하기 R에 흐르는 전류죠. 이 법칙을 쓰겠다는 거죠. 쓰게 되면은 VR 대신에 뭐가 되느냐 하면 R 곱하기 IR이 들어갑니다. 곱하기 IR. 따라서 R 곱하기 IR의 자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요 예를 한번 봅시다. 2A가 이렇게 흐르는 거니까 전압을 구할 필요 없지. 4V는 모른다 하더라도 2A가 이렇게 흐르면 저항값이 2옴, 흐르는 전류가 2니까 2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8W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저항에 흐르는 전류만 알아도 파워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옴의 법칙을 이어서 또 이번에는 IR 대신에 옴의 법칙을 이었습니다. 그러면 R분의 VR이 돼요. 그래서 VR 곱하기 R분의 VR이니까 R분의 R에 걸리는 전압의 제곱이에요. 바로 이 케이스에서 3V라는 전압이 저항에 걸리기 때문에 이 저항에서 소모하는 전력은 3분의 3의 제곱, 해서 3W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요걸 써도 좋고, 요걸 써도 좋고. 아니면, 그냥 정의에 따라서 R에 걸리는 전압구하고 R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서 곱해도 되고. 잘 모르겠다. 그럼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기본에 따라서 구하면 되는 거니까. 네, 이제, 법칙. 키로협 전압법칙하고 키로협 전류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얘를 갖다가 KVL이라고 얘기하고 얘가 KCL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키로협의 K자와 커런트 C자와 로의 L자를 써서 KCL, KVL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KCL 같으면 키로협 전류법칙을 의미하는 거고 KVL 같으면 키로협 전압법칙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법칙이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또 쉬워요. 어떤 의미냐면 회로 소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로 소자가 있는데 뭐 네 개만 그리겠어요. 이 회로 소자가 1번, 2번, 3번, 4번의 회로 소자가 하나의 루프를 형성합니다. 하나의 폐곡선을 이뤄. 폐곡선을 이뤘을 때 각 소자에 걸리는 전압을 갖다가 얘는 V1이라는 전압이 걸리고 얘는 V2라는 전압이 걸리고 얘는 V3라는 전압이 걸리고 얘는 이렇게 V4라는 전압이 걸렸다면 이 V1, V2, V3, V4에 대한 식이 하나 나옵니다. 자, 이 점에서 여기가 높이가 5m가 되고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3m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2m가 되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높이는 구할 수 있죠. 즉 올라가는 높이하고 내려갈 때의 높이하고 같아요. 전차라는 것은 전압이라는 것은 뭡니까? 위치 에너지 차니까 위치 에너지가 증가 여기에서 요점에 비해서 요점이 위치 에너지가 부여한 만큼 높아요. 즉, 요점에서 1구름이 차지를 이렇게 옮기려고 그러면은 부여한 줄이라는 만큼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거죠. 또, 요점에서 요점으로 1구름의 차지를 옮기려고 그러면은 V2만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옮기려고 하면 뭐 돼요? V1 플러스 V2라는 차지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올라 그러면은 요점에서 이렇게 오면요 V3만한 위치 에너지가 감소를 합니다.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으니까. 그 다음에 요점에서 요점으로 가려 그러면은 V4만한 위치 에너지가 증가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올라 요점에서 요점까지 오는데 위치 에너지 차는 없죠. 고점에서 고점이니까. 여기가 A점이라면 A점에서 출발해서 A점에 도착한 다음에 그 두 점 사이에 전위차는 제로일 거라고. 왜? 같은 점이니까. 그래서 V1만큼 올라가고 V2만큼 올라가고 V3만큼 내려가고 V4만큼 올라가면 다시 제자리야. 그래서 V1 더하기 V2 마이너스 V3 플러스 V4는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자, A, B, C, D라고 첨자를 두겠어요. 자, 지난 시간에 VAA는 제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점에서 A점의 전위차니까 제로가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거냐면 VAA의 중간에 첨자를 내가 임의 점자를 하나요. B라고. B라고 열면은 VAB, VBA.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B를 첨자를 열면은 얘 두 개의 관계와 얘 두 개의 관계를 쓰면 얘 두 개를 더하면 얘가 되는 겁니다. 자, 봐요. 여기가 A점이 있고 여기가 B점이 있습니다. VAB는 뭐냐면은 이렇게 B점에 비해서 A점이 얼마만큼 높은냐를 의미하는 거고 VBA는 B점이 A점에 비해서 얼마나 높은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VAB만큼 낮아졌고 다시 높아졌으니까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케이스가 돼요. 이것도 되고 또 이것도 성립합니다. A가 말고 VAC가 있어. 그래서 이 중간에다가 내가 B라는 첨자를 줘. 그러면 VAB 플러스 VBC가 된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A가 여기에 있고 여기가 B가 있고 C는 아무데나 써도 돼.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 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높이는 이 높이에서 이 높이를 빼주는 거죠. A점에 비해서 C점 높은 거, A점에 비해서 B점 높은 거, C점에 비해서 B점이 높은 거 맞아. 거꾸로 쓰면 돼. VCB 플러스 VBA. 이거 두 개의 순서를 바꿔버리면 이렇게 될 거고 여기다가 B를 첨자로 넣는 것 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중간에 첨자로 하나 넣어갖고 두 개로 나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VAA를 갖다가 출발을 합니다. VAA는 여기다 첨자를 뭐 했냐면 B를요. 그러면은 VAB 플러스 VBA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첨자에다가 C를요. VAB는 놔두고 여기 C를 열면은 VBC 플러스 VCA가 되고 그 다음에 VAB하고 VBC는 그대로 놔두고 얘만 여기다 D를요. 그러면 VCD 플러스 VDA가 됩니다. 얘가 얼마죠? VAB는 B에 비해서 A점이 얼마나 높았냐면 마이너스 V1만큼 높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V1 플러스 VBC는 C점에 비해서 B점이 얼마나 높냐면 마이너스 V2만큼 높아. 플러스 VCD는 D점에 비해서 C점은 V3만큼 높아. DA는 A점에 비해서 D점은 마이너스 V4만큼 높아요. 얘가 제로. 이 말의 의미는 아까 얘기했죠? 올라가는 높이를 더한 거나 내려갈 때의 높이와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높이가 한 번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태곡선 방향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렸을 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면은 위치 에너지가 올라 증가하는 거니까 증가하는 거는 다 더하고 감소하는 거는 마이너스를 취해서 다 더하게 되면 제로가 된다. 이것이 바로 키로호프 전압법칙입니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그죠? 높이로 생각하면 돼요. 올라가는 높이하고 내려가는 높이가 같은 거니까. 자, 나중에 이제 정리할 거니까
기록 전압 법칙은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기록 전류 법칙은 어분의 이제 물로 따지면 돼요.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걸 갖고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흘러들어와서 이렇게 흘러나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여기서 흘러들어오는 물의 양이 I1, 이렇게 빠져나가는 전류, 물의 양이 I2, 이렇게 물의 양이 I3, I4만큼 빠져나간다면 이 점에서 샘이나 아니면은 어떤 구멍이 있어서 물이 흘러들어가지 않는다. 들어오는 물의 양하고 나가는 물의 양이 같아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I1은 I2 플러스 I3 플러스 I4.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물의 양이나 흐르는 전류하고 같은 거니까, 즉 차지 양이나 같은 의미니까 여기서의 전류라는 개념으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흘러들어오는 전류 양은 흘러나가는 전류량의 합과 같다. 그러니까 흘러들어오면 반드시 흘러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흘러들어오는데 안 나가면 왜 돼요? 차지가 크게 쌓이겠죠. 저수지 같은 거는 물이 흘러들어오고 나가지는 않겠죠. 처음에 물이 없을 때는. 그러나 영원히 들어오게 돼요. 물이 넘쳐날 거예요. 전류는 시간적으로 개념으로 보면 굉장히 짧은 순간이 되는 거니까 조금만 지나면은 그럼 여기서 차지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나가는 길이 없다면. 그래서 반드시 전류는 흘러들어오면 흘러나가는 패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소자가 있는데 선이 이렇게 두 개가 아니고 한 개만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왜? 흘러들어와야 흘러나갈 데가 없으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들어오면 반드시 흘러나가야만 된다. 그래서 해로 소자는 홀수계는 존재할 수가 없고 항상 짝수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흘러들어오는 게 있으면 흘러나가는 길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기록 전압 법칙을 다시 설명하면은 올라가는 높이는 내려가는 높이와 같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높이만큼 내려오게 돼 있다. 전위차가, 전압은. 그 다음에 기록 전류 법칙은 흘러들어오는 전류량하고 흘러나가는 전류량의 크기는 같다. 만약에 다 흘러들어온다면 뭐 해야 돼요? 누군가가 마이너스 값을 가져야 돼. 자, 어떤 길이 있는데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마이너스 3A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3A가 흘러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3A가 흘러나가는 거죠. 마이너스 3A가 흘러들어오는 거는 그냥 3A가 흘러나가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오는 게 I1, 이렇게 흘러들어오는 게 I2, 이렇게 흘러들어오는 것이 I3라면 I1 플러스 I2 플러스 I3가 흘러들어오는 양이고 흘러나가는 양은 없거든요. 없으니까 제로가 돼. 그러면은 이 세 개 중에 누군가가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죠. 누구는 플러스가 있고, 그죠? 그래서 더하면 제로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흘러들어오는 걸 다 들어오고 나가는 걸 갖다 정확히 알 필요 없어요. 그냥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다 더하면 제로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모든 가지에 모든 소자에 흐르는 전류를 다 더하게 되면 제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소자에 걸리는 전압을 다 더하게 되면 제로가 된다. 그러면 어떤 거는 올라가는 게 있으면 반드시 누군가는 내려오는 게 있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소자의 특성식, 그 다음에 기록 전압 법칙, 기록 전류 법칙, 이것만 있으면 회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떤 회로라도 모든 회로가 다 해석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회로 해석하는 데 필요한 공식은 다 알고 있어. 이걸 이제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적용 방법이 달라지는 거지. 이 세 개가 그래 어려운 것도 아니었어요. 소자의 특성식, 전압원의 특성식 알고 있고 전류원의 특성식 알고 있고 저항의 특성식 알고 있다고. 그 다음에 기록 전압 법칙 방금 설명했죠? 그 다음에 기록 전류 법칙 방금 설명했습니다. 이 세 개만 알고 있으면 회로가 다 풀려요.
세 가지 적용을 다 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회로가 꾸며져 있어요. 꾸며져 있는데 여기 흐르는 전류를 가만히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좀 이따 여러분들 실력이 되면 알겠지만 1A의 전류가 흐릅니다. 1A의 전류가 흐른다면 여기 흐르는 전류하고 여기 흐르는 전류가 어떻게 될까? 1A가 흘러서 나눠지겠죠, 그쵸? 나눠지는데 어떤 식으로 나눠지느냐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지금 좀 이따가 다시 요거에 대해서 사실을 비울 건데 금방 지금 내가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아 요점하고 요점하고 같은 점이고 요게도 같은 점이에요. 그러면은 6옴 양단이 걸리는 전압하고 3옴 양단이 걸리는 전압 위치 에너지가 같아야 돼. 같은 점이니까. 자 요게 걸리는 전압은 흐르는 전류가 I1이고 저항이 6옴이니까 요게 얼마나 걸려요? 6I1만큼 전압이 걸려야 돼. 그 다음에 여기는 저항이 3옴이고 흐르는 전류가 I2니까 이렇게 3I2만한 전압이 걸립니다. I2가 만약 1A면 3V, 얘가 0.5A면 1.5V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하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같아야 되니까 6I1은 3I2라는 관계식을 만족을 해야 돼. 그죠? 기록 전압법칙이 여기서 3I2만큼 내려갔으면 6I1만큼 올라올 거 아니야. 그래서 올라온 높이하고 내려간 높이가 같아야 되니까 이게 만족을 해야 되니까 이게 KVL을 적용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냐면 2배의 I2는 2배의 I1이에요. 일로 흐르는 전류가 얘 흐르는 전류의 2배야. 그리고 합하면 1A가 돼야 돼. 그러면 여기 돼요. 여기가 3분의 1A가 흘러야 되고 여기는 3분의 2A가 흐르면 돼요. 그러면 여기 몇 볼트 걸려요? 6옴에 3분의 1A가 흐르니까 2V가 걸리고 여기도 2V가 걸리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합쳐져서 1A가 만들어져요. 그죠? 3분의 1A가 흘러들어오고 3분의 2A가 흘러들어서 합해서 갈 거니까 1A가 흘러나갈 거라고. 그래서 1A가 7옴이 있으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7V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얼마라는 전압이 걸려요? 자, 이렇게 페루프가 형성이 됩니다. 10V가 올라갔어. 2V 내려갔어. 7V가 또 내려갔어. 그럼 나머지는 1V가 내려가야 원래대로 오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점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이 점이 오는 겁니다. 왔을 때 제로가 된다고. 그럼 올라가는 건 10, 플러스. 내려가는 건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 1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그럼 얼마를 해야 제로가 돼요? 마이너스 1을 해야 되죠. 그렇게 되고 이렇게 올라가면 10V. 이렇게 올라가도 10V가 돼야 돼요. 그래서 1V 오르고 7V 오르고 2V 오르니까 10V. 산이 이렇게 있는데 1로 올라가도 100m, 1로 올라가도 높이는 100m 돼야 되죠. 어떤 패스를 따라 올라가도 높이는 똑같아야 돼. 자, 그러면 이 사이에 1V가 걸렸으니까 3옴이 흐르는 전류는 저항이 3옴이고 전압이 1V니까 3분의 1A야. 그렇죠? 그 다음에 6옴이라는 저항에 1V가 걸렸으니까 역시 6분의 1A야. 여기는 2옴이라는 전류에 1V니까 0.5A. 이거 3개 더하면 몇 암페어가 돼야 돼? 1A. 그럼 맞는지 보면 맞다고. 그러면 여기서 KVL도 다 설명을 해봤고 KCL도 흘러들어오는 만큼 흘러나가는 거니까 KCL도 다 만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항의 전압을 알면은 저항을 전류를 구하는 거니까 옴의 법칙도 구해봤고. 자, 그러면은 또 한 가지
이 네모 박스를 딱 그려놔. 이 네모 박스를 딱 그려놓고 이 안에 내가 전체는 뭐가 있는지 잘 몰라. 모르는데 여기 흘러들어가는 전류를 보니까 1암페어야. 그렇죠? 그 다음 여기 걸리는 전압을 보니까 1볼트야. 그럼 얘가 뭘까? 1옴이라는 저항으로 생각을 해도 돼요. 왜? 1옴에 전압 1볼트 걸리면은 전류 1암페어가 흐를 거니까. 그래서 이 복잡한 세 개의 저항을 한 개의 저항으로 바꿔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등가 회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로에서는 이 등가 회로를 이용해서 회로를 굉장히 많이 풉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생각해봐요. 아파트 단지를 우리가 설계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101동에 있는 101층에 있는 집, 2층에 있는 집,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라인의 집들을 구조를 각자 다 안 설계 안 하죠. 그 아파트의 33평의 표준 방만, 집만 설계를 해놔놓고 그걸 갖다 그대로 카피한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각자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뭉뚱거리 갖고 하나의 101동에 대해서 설계를 했으면 이걸 갖다 그대로 102동, 103동에 적용을 하게끔 된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 회로에서도 모든 소재를 갖다가 다 그려놔놓고 다 푸는 게 아니고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렇게 박스를 그려놔놓고 이 박스에 등가회로 대체해 엮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박스의 등가회로는 얘가 되고 이 박스의 등가회로는 어떻게 될까요? 흘러들어가는 전류가 1암페어하고 걸리는 전압이 2볼트면 얘는 2옴이라는 저항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얘는 2옴으로 저항으로 바꿨고 얘는 1옴이라는 저항으로 바꿔치기 하면은 이 회로가 어떤 회로로 바뀌느냐 하면은 10볼트가 되고 2옴이라는 저항이 되고 7옴이라는 저항이 있고 1옴이라는 저항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바뀌면 그러면 여기에 전류가 얼마 흐른지를 따져봐. 만약에 I라는 전류를 잘 모르지만 하여튼 I가 흐른다고 둬. 그러고 나서 2옴에 걸리는 전압을 계산해. 얼마? 2I. 그렇죠? 여기 7옴에는 7I, 1옴에는 I. 10볼트가 올라가고 2I만큼 내려가고 7I만큼 내려가고 I만큼 내려갔으니까 올라간 높이는 10, 내려간 높이는 10I. I는 얼마? 1A. 여기서 푸는 거나 여기서 푸는 거나 똑같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1A가 흐른다는 걸 내가 그냥 답을 먼저 얘기를 했고 풀었고 그러면 얘를 갖다가 1A가 될지는 바로는 못 풀어요. 복잡해진다고. I1 두고 I2 두고 그 다음 여기는 I1 플러스 I2가 흐르고 여기가 I3 흐르고 I4 흐르고 I5 흐르면 이 세 개의 합이 I1 플러스 I2가 식이 여러 개 나오고 연립방식 풀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걸 풀려고 그러면은 자 기본적으로 지금 알고 있는 실력으로 이걸 풀려고 그래. 그러면은 이와 같이 등가회로도 잘 모르고 있어. 자,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실력으로 이 회로를 해석하려고 그래. 자, 그러면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내가 I라고 정해. 아, I만한 전류가 흘러나갈 것이다. 그리고 I를 구하면 될 거니까. 지금은 몰라. 그 값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I가 나눠져서 두 개로 나가니까 한쪽에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둬. 얘가 풀어 I2라고 안 둬도 되죠. 왜? 이전에서 전류 법칙을 쓰면 I만한 전류가 흘러들어가서 이쪽으로 I1이 들어가니까 이쪽에는 I-I1만한 전류가 흘러나가야 돼. 그래서 두 개가 합쳐져서 여기도 역시 I가 흘러가야 돼요. 그 I가 와서 일로 흐른 전류가 I1까지 썼으니까 이제 I2라고 써. 그 다음에 여기는 I3라고 써. 그러면 여기는 I-I2-I3 이렇게 될 거라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 값들을 구하려고 그러면은 미지수가 몇 개죠? 네 개죠. I, I1, I2, I3. 그럼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는 방정식 네 개를 만들어내면 돼.
자,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전압이 같아진다 해서 6i1은 3의 i-i1을 만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i1에 대해서 풀면 아, 3이 있으니까 3분의 1. 그 다음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하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다 같아야 되니까 3i2는 6i3는 2의 i-i2-i3. 됐죠? 그러면 여기서 식 하나, 요렇게 만드는 게 둘, 요렇게 만드는 게 셋. 요거는 필요 없죠? 여기서 식 몇 개 나와요? 두 개밖에 안 나오죠? 세 개 안 나옵니다. 요렇게 하나, 요렇게 둘, 요렇게 셋 끝으면서 세 번째 식은 똑같아져. 그래서 여기서 식 두 개, 얘가 세 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가 6i1,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가 7i,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가 3i2. 그래서 10번 6i1 플러스 7i 플러스 3i2. 이렇게 식이 또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네 개의 식을 갖고 풀면 돼.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해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어렵지만, 좀 복잡해지지만,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면서. 근데 앞으로는 이걸 갖다 좀 더 빨리, 쉽게, 예, 푸는 방법만 가는 거지. 지금 세 가지의 특성식과 기록 전압법칙, 기록 전류법칙만 알면은 무조건 회로를 풀어. 하루가 걸리든, 한 달이 걸리든, 1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